밤은 아니 내가 깎아드리 나는 이게 해주는 거를 막 익숙해져 있어갖고 저는 먹는 게 익숙합니다. 난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달콤달콤 받아보면 얼마 귀여운지 몰라. 그래서 신선생 이뻐하는 게 스님 나 할 줄 몰라 이러고 이렇게 입 쪼금 내밀고 그 해주는 거야 그냥 귀여워가지고 연약한 남자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 시키면 안 돼.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나? 다 있는 거지. 신선생한테 밖에 일 안 시킨다 힘든 일. 밖에 일은 내가 다 하지. 신선생은 설문이나 하고 뭐 지 안 살람이나 하는 것이 뭐 어디다 써먹겠노 그자? 남자들 힘든 일 시키면 안 돼요. 세뇌 당하지 마세요. 눈필봉에 그렇게 여자를 막 그렇게 남자 힘든 일 안 시키게 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어요? 문필봉이? 문필봉은 지혜가 있잖아. 그 여자들이 앉아있으면 공부가 성취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야. 이 친구를 내가 만약에 이 밖에 일을 시켰다, 삽질을 시켰다 이러면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수준이 많, 자기한테 맞는 수준을 시키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다 남자들 연약하겠어요? 다 남자들 연약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튼실하지. 이 친구만은 거기 예외라는 거지. 그런 지혜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아, 이걸 묵어두려면 이걸 일을 좀 연약한 일을 시켜야겠구나. 머리에서 벌써 발사가 되는 거지. 이걸 묵어두려 이게 들어가. 그렇지. 여기 와서 고시 공부해야 되겠나. 우리 콩이도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콩이 자, 장난 아니에요. 손님 우리 집에 가이드라 하나 들고 오는 사람한테 지가 인사하면 했지 짖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짖지도 않았네. 안 짖어요. 저거 딱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딱 살피거든. 딱 어떤 인간들이 움직이나 싶어가지고. 저는 막 소리 나길래 쥐가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콩이가 내려와가지고. 좀 지나면 억세지겠더라고. 그래 내가 나도 모르게 김치 무김치를 담아놨는 거야. 그건 당신들이 왔잖아? 열무 물김치?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들이 원하면은 뭐 호박 쪄가지고 그거랑 함께 먹어도 맛있거든. 소화가 잘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먹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다니봤자 식당에서 먹어봤자 별거 없으니까 여기서 내 주는 거 받아 먹다 보면은요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신선생이 있잖아요. 올 때 손이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지금 이 팔뚝 봐요. 팔뚝살. 힘 좀 줘봐. 이렇게. 이봐. 요만했다, 요만했다니까. 야, 어디다 써먹겠어, 이 손을. 내가 이래갖다. 얕디 얇아가지고. 아이고. 채식만 먹어도요. 힘이 남아돕니다. 힘이 남아돌아요. 저도 선입견 때문에, 이거 어떻게 껍질째 먹어? 이거 말고 막 털 있는 거 있잖아요, 귀. 나 이것도 먹어봤어, 껍질째.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상관없어. 자기 이렇게 잡숴요. 씻은 거 맞죠? 씻은 거 맞죠? 씻어 봤어. 나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물기가 물기였잖아. 아 근데 다 씻어온 거야. 전부 다 씻어놓은 거야 이거나. 얼마나 깔끔하게 씻는 줄 알아 신선생이. 나는 믿지 않아도 신선생 믿어야 돼. 깔끔쟁이 신선생. 아니요 이거 떫어요.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이거 떫어서 알았어요. 떫어요. 까먹으면 되지. 아니 거기 여기 자체가 떫다니까요. 스님 감 드세요. 그 떫어서 이거 드셔야 돼요. 떫죠. 저 웬만하면 안 남겨요. 선생님 드시는 거 보고 놀랬잖아요. 네. 저희 남편은 되게 조금 먹거든요. 네, 선생님 많이 드셔가지고 저 놀랬잖아요. 난 처음에 내가 이만한 냄비를 끓여가고 일주일 먹으려고. 끓여놓고 갖다 놓고 한 그릇 쓰고 나 한 그릇 먹었네. 한 그릇 더 주세요. 한 그릇 더 주시면 이만한 거를 지 혼자 다 한 그릇 다 내 그 자리에서 기절했잖아. 내 살다 살다 내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면서 네가 속아 내가 이렇게 속 키운다 생각하세요 이래서 속 키운다 신선생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송림에요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변에 섬진강 강변에 강변에 산책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좋아요 현준씨 여기 세 번째죠? 어떠세요 여기 다시 여기 여름하고 또 달라요 여기 물난리 났었던 곳이라 그러니까요 그때 아. 왔을 때는 물이 저기까지 차여 있었는데 요즘 가물어서 그런지 물이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저번에 좋은 돌 갖다 놓은 거 신선생 내다 버렸어요 신선생은 과일 외에는 다 갖다 내다 버린다는 거 그 왜 내다 버렸어요 그 좋은 거를 내다 버려도 지구 안에 있는데 지구 바깥에 발전 안 했는데 그래요? 지구 안에 근데 어디다 버렸어요? 대충 말해봐요 그 우리 집 옆에 거 있어요 있어요? 얼마 만에 만났죠? 예 은주씨하고 예 8월 초, 10월 초 2달 예 아유 두 달 동안에 우리 저기 우리 승주 토굴도 좀 변화가 있었죠? 너무 많이 변화가 있죠 밭이 완전 달라졌어요 밭? 네 그래요? 일단은 이제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자연적으로 난 것만 드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열무, 상추, 당근 엄청 많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다 배가 불렀어요 맛있었어요 와, 그 상추 그런 상추를 어디에서 먹겠어요 맞아요. 열무도 그렇고 물김치도 너무 맛있었어요. 물김치 맛있었어요? 물김치 저 세 그릇 먹었어요. 그 열무 물김치. 예. 아. 그 열무 물김치는 아 진짜 최고예요, 최고. 고기다. 어머나. 선배씨 고기가 여기에서 죽었어. 어쩌노? 어쩌노? 묻어줄까? 흙으로 묻어줘야 되겠다. 파리가 먹게 해주는 게 나아? 못 내려갔겠죠. 지금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물가에. 이게 뭐 오폐수를 보낸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비 올 때 오폐수. 저게 거품 뜨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물고기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좀 그런 물이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아. 나와요, 현배 씨. 안 좋아. 현배 씨 나와요. 다르잖아, 이번에. 끈적끈적하다니까, 땅이. 요즘에 뭐, 아, 참. 공장이나 이런 데서 비만 오면 이제 같이 흘려보내니까. 송아, 왜?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는 거예요? 현주 씨 어디 가냐고, 현주 씨. 저기 밭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밭에 왜 가? 이 아침부터 모르겠어요 뭐 가면서 밤도 줄 거야 뭐 밭에 가서 뭐 이렇게 보기 또 확인도 하고 뭐 하겠죠 그래요? 예. 아침 오늘 가기로 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예. 여유가 있어? 모르겠네요 저 사람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덕에 살아라 그러세요 알았어요 아, 살지신대요. 살지 싶어? 예. 신선생님, 물이나 떠와요. 예. 예, 알았어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샐러드용 야채 좀 뜯어왔는데, 오늘 현주 씨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야채 좀 뜯어갖고 보내려고 야채 좀 뜯으러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읽어놓은 게 이렇게 성과를 보여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뜯어서 좀 나눠 먹으려고 그럽니다. 무가 먼저 뿌렸던 무는 많이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이제 무가 안에 이게 알뜰하게 들이차겠어요. 네. 현주 씨 어디 갔을까? 현주 씨! 예. 아까 소리 안 들렸어요?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 갔는가 모르겠네요. 없어. 저 밑에도 없어. 오늘 식단입니다. 야채 샐러드, 감자, 열무 물김치, 호박, 고구마. 이거는 이제 조금, 모이는 독성이 있어서 여기 데쳤습니다. 된장에다가. 고추.
이거 신수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뭐지? 아, 포도입니다. 소풍 온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가는 날이라서. 아, 배고픈데 어디 갔다 왔어요? 아유, 아, 배고파요. 아유. 건너편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아, 이 사람들 말이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야. 아까 아니 좀 전에 좀 전에 콩아콩아 소리를 들었는데 없으니까. 여기 건너편 계곡 건너편에서. 아, 이 사람들. 내려오는 길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오늘 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 오늘 서두르지도 않고 그래? 없어요. 그래, 그럼요, 살자고. 네. 아, 그래, 뭐. 이제 뭐 적응이 다 됐다, 하동에. 그럼요. 이제 우리 식구지, 뭐. 그럼요. 현주 씨는. 그럼요. 세상에. 세상에. 얼른 앉아요. 일이네요. 언제 오늘 가는 날이라서 식사 천천히 하고 아주 아. 저녁 때까지 푸짐하게 드시고 가시라고. 세상에. 응? 여기 잡서요, 앉아서 좀. 오세요, 진 선생님. 네. 아유, 또 약으로서 국을 또 다시 끓였잖아. 우와, 제가 끓게. 우리 현빈 씨가 또 이제 위가 좀 장이 안 좋다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와, 호박도 있다. 이 사람들이 말이라, 응? 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와야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날 참네. 늦게 어디 갔다 왔던 거? 이 건너편에 어떤가 보러 갔어요. 이 맨날 불 반짝반짝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코스모스도 이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건너편에서 여기를 한번 바라다 보기도 하고. 그래, 얼른 국도 간도 좀 보고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괜찮아? 예. 제피향이 나네요. 산초인가? 그 약으로 넣은 거야. 많이 드셔요.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준비하신 것도 드시고 와, 넉넉하게 드십시오. 부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응원 피자 새로 잘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걸 좋게 하거든요. 간을 다 연관돼 있거든 지금. 여기서 드셔보셔야지. 근데 너무 속상해서 어쩌나? 제 관계입니다. 진짜. 그러나. 예. 가신다는데. 뭐 가도 가지겠지. 네. 아직 건강상으로만 전해서 있을 수 있지. 아니 내가 우리 형제인 줄 알고. 예. 현주 씨 처음에 와서 그래. 예. 엄청 반가운 거라. 그래갖고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와도. 여유롭고 사람이 여유롭더라고요. 아, 짝지 두반 두반을 딱 데리고 오셨는데 아유 같이 여유롭네. 좀 이리 와요. 좀 바로 제대로 좀 앉아봐요. 예. 오래간만에 뵙죠. 아시더라고 현주 씨 아시는 분들. 아 그래요? 두 달 전에 잠깐 왔다가 갔는데 그때 일주일 있었나요? 일주일 있었죠. 이번에 2박 3일이죠? 2박 3일. 그저께 왔다가 오늘 가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게 한 3일은 있어야지. 네. 저희 4명이에요, 선생님. 제가 컵을 하나 들고 와서 헷갈리셨죠? 5명이에요. 다 우주에 있는 또 여기 구독자를 위해서 한 잔 따라볼게요. 어떻게 여기 와서 안 불편하셨어요? 아유, 좋았습니다. 의외였어요. 그래. 저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아, 이거보다 뭐 군대 생활 이거보다 더한데. 구독자분들 한잔 하세요. 여기 한잔 지금 따로 따라놨어요. 한잔 하겠습니다. 건기 차 한잔. 오래간만에 차 마신다. 녹즙만 마신다. 한기가. 그러니까 이건 잠시 따로도 이렇게 되겠진 한데 집에서 먹는 건. 안 그랬잖아. 당신이 안 뜨거운 물을 했잖아요, 처음에. 네, 이제 물이 다르고요. 항상 차는요. 사람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요. 계속 변하거든요. 이거 근데 이물이 좋아요, 내가 가만 보면은. 보통 이물이 아니야. 좋은 이물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제? 이물 좋지? 예. 이쪽 좀. 차 너무 맛있습니다.
방을 아주 따뜻하게 할 겁니다. 네, 이게 온건기가 실리마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데 간해도 가는 게 최고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오시면 따뜻하게 차도 항상 수시로 드릴게요. 네, 공부 시간 감사합니다. 외에는. 네. 오늘 왜 그래 바쁜지. 아, 스님 바쁘셨어요? 아니 그래 자기들이 바빴잖아. 안 그래? 바빴어요. 여유롭게 쉬다가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에요. 여유롭게 쉬다가요. 여유롭게 쉬다가요. 어딜 가든 이렇게 편안하게 쉬진 않아. 몸은 좀 움직였을지 몰라도 그게 쉬는 거였거든요. 아, 여기에. 바람 소리, 빗 소리 듣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힐링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제일 좋은 건 냉수마차라는 책. 오, 그렇죠. 하루에 두 번, 오늘 아침에 두 번 했습니다. 와, 아이고! 아이고, 완전 도인 난 이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쓴 소질이 있는 사람이 신선생. 도인으로 만들면 되는데, 딱 붙잡아가고 도인을 만들자고. 예, 그렇지. 머리를 깎아야 돼.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머리 딱 깎기 갖고, 그냥 아예 도인으로 만들어 뿌려야 되겠어. 그죠? 아니, 도인의 소질이 아주 뛰어나. 예. 양수말차 아무나 못해. 축닥하면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런다고. 지금은 별로 물이 안 차요. 아니, 그래도 이때도 축닥 그러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연약한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름에도 이 온도였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온도야. 겨울에도 가능한 똑같아요. 것 같아요. 똑같아. 그 바깥 온도만 좀 낮아서. 이 친구는 영상에 보면 겨울에 아 추워야 하는데 그게 춥다는 뜻이 아니고 엄살 피우는 거 일부러. 근데 엄살. 사람은 영상만 딱 치우면 막 맨손으로 막. 왜 엄살 물어요? 구독자들이 궁금해 하잖아. 안 피우면.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네. 좀 약간 시집살이가 좀 대답을 느끼게 해주려고 일부러 엄살 지키고 네. 힘드나요? 이렇다니까요 보셨죠? 실컷 먹여놨는데도 배고파요 이런다니까요 현준씨 네. 실컷 먹여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볼록하게 얼지 얼챙이 배가 되겠거든 그래서 영상을 다 듣고 배고파요 머리가 꼭지가 돌아요, 내가. 아, 스님 저도 주세요. 아, 진짜 서글프다니까. 그래야 스님도 재밌잖아요. 아, 근데 이런 캐릭터는 없어요. 사실. 돈 주고 사와도 없어. 어디 가도. 따뜻하게 얘기했다. 아, 현배 씨 이제 다음에 오시면 막 친구처럼 제가 대하겠습니다. 네, 예, 도반으로 생각하고 네. 신 선생님도 도반으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같은 길을 도반으로 대하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저한테 따라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씩 나눠 마셨어요. 네, 그런 게 묘미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나눠 마실게요. 스님이 이거를 행제를 주라고 두 개를 주는데 편한 거야. 그런데 뭐 내가 입게 하는데 신선생이 내 옷하고 똑같이 입는 거야. 오, 옷을. 똑같은 사이즈예요? 똑같은 사이즈예요. 옷 똑같이 입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커플티 아닌 커플티가 되어버렸어요. 쌍둥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나랑 똑같아요. 식성. 정말 닮으셨어요. 똑같아요. 진짜. 아, 두 분 닮으셨어요. 이상해. 나보고 보자마자 그날 와서 스님하고 저하고 쌍둥이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인정이 되더라니까 뭔가가. 뭔가 이상하게 인정이 되더라고. 느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봐요. 먹는 거를 또 똑같이 먹고 사니까 생각도 같고. 나는 이제 욕심은 내가 많았는데 많이 이제 내려놔졌고. 옷 색깔이 세 분이 비슷하네요. 우리 형제. 우리 현준 씨하고 나하고 엄청 닮았어. 진짜 닮았어. 그래요. 응, 아, 닮았더라고 이렇게. 좋네요. 진짜. 머리 막 깎으면. 머리 좀 깎을까? 아니 우리 현민 씨도 삭발하면 진짜 큰 스님 같겠는데? 네. 다음에 뭐 그대로 그냥 영상 올리시나 머리 깎는 거. 그래, 나는 지금 휴양하러 왔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아예 드러내버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고. 잘못한 거 아니잖아. 여기서 뭐 잘못하는 거예요? 산 중에서 휴양하러 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맞아.
이 사람이 여기서 수행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를 예. 영상에 올리자고 이번에는 예. 오자마자 예. 들이 밀고 삭발 시키고 신선생 좋아요 박수 치고 좋아요 좋아요 아니 뭐 다른 데가 나이 특허로 춤추고 놀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네. 되지만 이 산 중에서 몸이 안 좋아서 휴양하러 왔습니다 해갖고 네, 몸이 안 좋아서 뭐 삭발합니다 근데 뭐 인생인데 살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이런 것만 먹습니다 그럼 풀만 먹고 삽니다 죽지 않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이러면 되지 저는 하루에 몇 번 먹습니다 약 안 먹고 멈추면서 좋아지는 게 10일 봅니다 10일 정확하게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안 됩니다 또 가기 때문에 와셔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10일. 가서도 스님이 따주신 그것만 먹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홍시나, 그 다음에 호박 있으면 호박 볶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스님, 이거 홍시. 아니, 우리 안 먹을게라. 아이, 드셔보세요. 아니, 자기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드셔보시죠. 드리겠어. 아,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안성민 씨 드세요. 당신은 이거 먹어. 아니, 이거 맛있는 거. 아이 나중에 오면 많이 먹을 거잖아. 아니 맛있는 거 우리가 먹자 그러면. 네. 신천지 맛있는 거. 나는 안 주고 나도 조금만 좀 먹어보자. 요것도 괜찮을 텐데. 아니 이거 내가 조금 덜 입은. 한 입만 먹고 줄게. 요 위에는 아니, 조금 올 입었는데. 요 좀 더 놔둬야 되겠네. 조금 들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여행 한번 갑시다. 예, 현빈 씨. 좋습니다.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예. 어디로 갈까요, 스님? 홍대 가려면 지금 제주도나 아니면 뭐 거제도 쪽이나 뭐 이렇지. 스님, 제가 제주도 하나 예약해 놓을까요? 오, 콘도 같은 거 하나 해놔. 저 관사 있어요. 에? 그럼 가자. 내 아는 사람도 있다, 제주도에. 관...